라이프타임 베리어블을 여러 개를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 보시면 라이프타임 서버 타이핑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A와 B 서로 다른 길이에요. 그리고 스키마라고 하는 이 필드는 필드에 들어가는 요 레퍼런스. 그죠? 레퍼런스 필드의 밸류가 레퍼런스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라이프타임이 있어야 됩니다.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. 논리적으로. 그죠? 왜냐하면 레퍼런스니까 다른 밸류를 가져와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디코드와 빌려온 것 사이에는 어떤 라이프타임 간의 어떤 관계가 좀 맺어져야 되겠죠. 안 그러면 뭐 뭘 믿고 진짜 빌려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빌린다고 하는 말 자체, 빌린다고 하는 말 자체가 나중에 갚는단 말이잖아요. 나중에 갚기 위해서는 얘가 빌리고 쓰고 있는 동안에 얘도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 있어야겠죠. 그죠? 안 그러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. 사라져버리면, 드랍돼버리면. 그렇죠? 자, 그런 말입니다. 바로는 갚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.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A와 B, 두 개를 이제 나누어 놨어요. A와 B는 서로 다른 라이프타임의 길이가. 그런데 첫 번째 필드는 A만큼이고 두 번째 필드는 B만큼이고 요 A와 B는 다르고 임플멘테이션도 보니까 AB, 다음 SR, 데이터 타입 S와 R입니다. 이건 라이프타임 A와 B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. 그런데 where에서 A하고 B 이렇게 돼 있죠. 이건 뭐와 같나요? 우리 예전에 봤던 인헤리턴스와 비슷하죠. 그죠? A 라이프타임은 B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을 이네릭트한 거예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적어도 A는 B보다는 오랫동안 수명이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수명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. 상속받은 거니까.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A outlives B입니다. 그죠? 다른 말로 해서 B는 A보다도 더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영어 표현입니다. 요 표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 표현은 A는 B를 상속받은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렇죠. 보통 뭐 자손, 후손이 조상보다는 오래 살죠. 그죠? 후손이 조상보다 오래 살아야지 조상이 후손보다 오래 살면 안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자 A는 뭘 만들고 B 이렇게 만들고 디콜드에서 스키마 A의 레퍼런스 B의 레퍼런스 두 개를 넣어준 거예요. 그럴 때 스키마와 그리고 리더 두 개가 있는데 수명을 따지면 라이프타임을 따지면은 스키마가 리더보다는 더 오래 산다.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.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임플멘테이션에 들어가서 우사시하게 뭐 논의가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기호의 표시는 기능한 표시 표현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지금 당장은 이거 쓸 일은 없어요. 이런 여러 개를. 그런데 나중에 중급 2년차 수업 들어가시면은 이런 2개 3개의 라이프타임들이 적용된 예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